근데 이게 진짜 웬간 웬만하면은 진짜 못하는 사람 많아요. 거의 한 진짜 80% 이상이야 내가 볼 때. 공약은 80% 끊어요. 이상. 이성한테 템 주고 템 주는 위주로 시너지를 맞춘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템에 맞는 덱을 찾아 완성시킨다. 요거거든요, 핵심이. 요게 핵심이에요, 요게 핵심이고. 삼광신도를 언제 버리냐고? 삼광신도? 그러니까 다 똑같아. 행운이든, 광신도든, 내가 가는 데, 넣을 게 생기면, 버리는 거지. 넣을 거 생기면. 제가 요즘 추천하는 거는 아리덱, 선봉 아리덱, 영혼 그림자, 베이가 요술, 선지자 탈론, 결투가. 저는 요 정도밖에 안 해요, 저는. 그러니까 진짜 덱을 진짜 하나하나 요 정도만 알고, 요 정도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진짜 솔직하게 완벽하게 안다. 안다. 지금 메타에 이 5개 완벽하게 알고 있다. 진짜로 완벽하게 알 때야. 완벽하게. 저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. 완벽하게 안다. 무조건 랭크 1등이야. 진짜로. 지금 메타에 요 5개만 하면. 왜이 5개만 하냐면 이 5개가 거의 진짜 이거 뭐 상성도 없고 다 순방하기 되게 편하고 아이템에 덱만 맞으면 돼가지고. 요거 요렇게만 하면 돼. 요렇게 아니 진짜 요 정도만 하면 돼. 진짜 이게 다 여기 이거 5개에 진짜 다 들어가 있어. 아이템이 뭐가 나오든.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잘 봐요. 거의 모든 상황에 연승이 좋아.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그냥 피상황 하는 게 좋아요. 피관리. 근데 이제 피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, 피관리를 안 해도 역전이 가능한 경우, 무슨 경우냐? 제드 선택받은 자, 앞에 선택받은 자, 아이템만 만들면 1등이야. 이럴 땐 연패가 할 때가 있지. 근데 나머지 덱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안 나오잖아요. 저런 거 솔직히 안 나와요.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게임해야 돼요. 나는 나올 거야, 나는 나올 거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운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야, 그거는. 요런 덱들은 진짜 요즘 제드 진짜 구인수, 고연포, 뭐 수호천사, 선택받은 자. 무조건 1등이야, 이거. 진짜. 무조건 1등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막, 2라운드 초반 가기 전에 선택받은 자 나왔어. 바로 그냥 연패 박아가지고 그냥 곡궁 드세요, 곡궁. 설명 잘해준다고? 아이고. 그러니까 다 템이 맞아야 돼. 대충 정리해줄게, 대충. 대충 정리해주자면, 총검이 나오는 경우, 베이가, 카타리나,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가고, 아니면, 굳이 한개더 따지자면, 킨드레드, 요 정도로 가고, 뭐, 대천사가 나와. 그러면은 요술사. 그리고 뭐, 아리덱. 이거 대천사를 아리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유미 킨드레드 뭐 영혼덱 영혼신비 뭐 이런 거 느낌 있고. 뭐 고연포 나와. 그럼 고연포 나와 뭐 있어? 오공 제드덱. 그래 아칼리도 가능한데 아칼리가 좀안 좋긴 해요. 우선순위로 놔두자면 이런 식으로 놔둔다는 거지. 고연포 그리고 만약에 구인수
명사수 뭐 등등 뭐 이런 템 보고서 이제 어 내가 이 템 나왔네 그러면은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. 만약에 BF만 많아 이 템은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어 BF만 3개 지팡이만 3개 연운만 3개 이런 경우도 있잖아. 이런 경우 어 선지자 탈론 지팡이만 3개 뭐 이런 것도 뭐 아리 아니면은 뭐 갑자기 모르가나가 먼저 나왔어. 그러면은 일단 모르가나 템이 있잖아요. 모르가나 템 주고 앞으로 BF 먹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고. 아리 뭐 요술사 다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똑같지. 뭐 요술사 뭐 이런 거 뭐 곡궁만 3개? 아 곡궁만 3개 이것도 똑같아. 그 제드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처음에 수은 요런 거 나와. 수은 아니면 뭐 워머그 요런 거 뭐 결투가 가도 돼. 결투가도 있고 뭐 다 돼요 그냥 다 돼. 그냥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생각하면은 진짜 갈 수 있는 거 많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초반 템은 3개밖에 없거든요. 없어서 어차피 초반 템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어.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는데 대충 생각을 하라는 거지. 하면서 이 생각을 좀 오래 좀 이렇게 시간을 공들여서 하려면 내가 매번 필드를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. 그래야 뇌절을 실수를 좀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지. 그러니까 필드를 강하게 가져가려면 어? 뭐가 있을까요? 잘 생각해보세요. 지금 먼저 주는 대로 짜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어? 이성한테 템 주고 그 위주로 시너지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일단 성광신도 세. 그래서 일단 광신도 쪽 짚고 응? 광신도 쪽 짚고 그 이성 붙는 거 위주로 집어. 만약에 저 처음에 정손이 나오는데 가렌이 붙었어. 일단 가렌 줘. 그럼 가렌은 줬지. 가렌은 줬으면 어? 가렌이 뭐예요? 선봉 대장군. 그럼 선봉 대장군 일단 넣으세요.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짜야 돼? 그 다음부터 계속 아이템을 보면서 바꾸는 거야. 근데 일단 정손을 만들었잖아요. 정손이랑 어울리는 덱 중에 바꾸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똑같아. 다 똑같아. 그치? 정손, 탈론도 되고, 그치? 정손이랑 어울리는 덱 중에 바꾸는 거야. 이거랑 플러스 계속 나오는 아이템 보면서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요즘 팔렙 가기 힘들죠. 그러면 7렙쯤 되면 아이템이 이제 얼추 이제 어? 거의 한 80% 이상 정해진단 말이에요. 어? 그러면 이때 이제 7렙에 돈을 쓰는 거야. 그래서 쓰는데 만약에 잘 봐요. 정손 있고 아이 안녕 정손 있고 만약에 인피 아니 정손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수은 있어 있고 뭐 BF 하나 있어 해봐요. 정손 있고 뭐 수은 있고 BF가 하나 있어. 그럼 요럴 때 잘 봐요. 요럴 때 갈 수 있는 덱이 딱 두가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카탈이나 탈론 이거거든요.
그러면은 7렙 리롤 하면서 어? 이 중에 더 잘 나오는 쪽으로 가는 거야. 아니면 선택받은 자가 턱 하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7렙에는 7렙까지는 초반 선발자를 이용하는데 7렙에 리롤 할 때 선발자를 버리고 돌려야 돼. 그죠? 그렇게 이제 자기만이 이제 보이는 그게 있어요. 아, 내 아이 이 아이템이나 이게 들어가면 세다. 요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7렙까지 그러니까 이 7렙까지 그러니까 빌드업 잘하는 사람은 7렙까지 진짜 피 관리 무조건 피 50 이상 가야 돼. 가. 근데 빌드업을 이제 못하는 사람은 진짜 7렙 가기 전에 막 피 20 이런 사람은 안 돼요. 이렇게 가면 안 돼. 그러니까 한 진짜 막 피 한 50, 60 안 될 것 같으면은 6렙에 돌려야 될 수도 있어. 근데 엔간하면 7렙에 돌리는 게 좋아요. 7렙. 진짜 완벽하게 빌드업하면 8렙 가서 돌릴 수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7렙에 돌리냐, 6렙에 돌리냐, 8렙에 돌리냐. 요거는 내가 이제 페어가 있냐, 페어가 얼마나 있냐, 어? 내가 앞으로 덜 맞으면서 갈 수 있을까? 뭐 요런 느낌도 찾아야 되고. 어? 덜 맞으면서 레벨업 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기면서 갈 수 있을까? 아니면 8렙까지는 좀 멀었는데 아, 좀 맞는 것 같아.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세게 맞을 것 같아. 그럼 이제 8렙을 갈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런 거 약간 감으로 가야 돼. 감으로 한번 맞아보면 알아. 아 뭐야 씨, 피20 날라갔어. 8렙 못 가는 거야. 8렙 못 가는 거예요. 근데 대충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딱 탐색을 했을 때, 어? 이 사람 개 잘 컸는데? 나 이거 씨, 이거 7렙에 좀 돌리고 가야겠다. 요런 거 이제 느낌을 잡아야지.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그, 이성한테 템 주고, 보통 이제 이거거든요? 극초반. 1원, 이성한테 템 좀 세. 1원, 2원짜리. 7렙. 3, 4원. 이성한테 주면 세. 8렙. 무조건 4원. 4원, 이성한테 주면 세.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, 이런 느낌을 잡고 이제 레벨업을 쳐야 돼. 어?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? 어? 7렙인데, 1원 이성한테 템 풀어주고 8렙 가야지. 아니면은 7렙인데 3, 4코 1성한테 템 주고 아 8렙 가야지. 요러면 안 된다니까. 요러면 안 돼. 근데 이게 이제 4코는 그래도 괜찮거든요. 4코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4코를 7렙 단계에서 붙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. 4코는 3코 1성한테 템 주는 사람 있어. 예를 들면 7렙인데 베이가 1성한테 풀템이야. 베이가 1성한테 풀템이야. 근데 이거 그냥 8렙 가서 이런 거 봐봐요. 베이가 1성 대천사 수운 뭐 총거 베이가 1성한테 들어갔어.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있어요. 어? 8렙 가면 6나무 육류술인데 지금 오나무야? 지금 오나무인데 오나무 육류술인데 어? 지금 오나무 육류술인데 8렙 가면 육나무 육류술이야. 그런데 베이가는 1성이야. 아 이거 좀만 맞고 8가서 육나무 육류술 해야지.
요게 아니라는 거지. 요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. 차라리 7렙에 응? 그 5나무 중에 두 개를 빼면서 다른 시너지를 넣고 뭐 신비라든지 뭐 황혼 이런 거 넣으면서 베이가 이성 붙여야 된다는 거지.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지. 근데 이게 진짜 엔간 웬만하면은 진짜 못하는 사람 많아요. 거의 한 진짜 80% 이상이야 내가 볼 때. 80% 이상. 1성한테 템 주고 레벨업 하려는 사람. 이게 진짜 8레벨에 진짜 7, 8레벨 그러니까 맞으면서 9레벨 8레벨 가고 9레벨 가고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. 내가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너무 잘 큰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으면서 갈 필요 없다는 거야.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유튜브에 응? 뭐 올 2성 탈론 선지자 탈론 1등 했어. 1등 한 거 올렸어. 근데 잘 봐요. 내가 유튜브에 올 2성 탈론 선지자 탈론으로 1등 한 거 올렸는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요. 댓글에 저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1등 안 되고 6등이에요. 왜 그러겠어? 피관리를 못한 거예요. 피관리를 못한 거야. 내가 맞으면서 완성시켜서 애들이 센 거야. 그러니까 센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. 물론 근데 있잖아 솔직히 다 잘했는데도 6등 할 때 있어. 그거는 뭐냐면 다른 애들이 진짜 사기를 오지게 친 거야. 진짜 다섯 명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치 피관리 잘하면서 가야 티어 올린다 그거예요. 그치 일단 처음에 좀 잘해놔야 외절을 해도 한두 대 맞을 여유가 한두 대 맞는 거? 그 정도 실수는 괜찮아요. 한두 대. 진짜 그 한두 대도 안 맞고 그런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이 랭킹 1등인 거지. 어? 한두 대 맞는 거는 솔직히 챌린저 다 갈 수 있어. 저 보면은 저 아까 기억나죠? 무슨 어? 뭐였지? 뭐 필요도 없는 뭐 바위 들어가 있고 뭐.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. 템을 초반에 최대한 어울리는 거 만들 그러니까 템을 막 만들라고 했다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있잖아. 쓰잘데기 없는 거. 근데 요즘은 또 쓰잘데기 없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. 이런 거 막 이런 거 뭐가 있을까? 아니요. 아마 이런 거? 특페이 내가 아까 전에 이성한테 템 줄었는데 특페이 이성 붙었는데 어? 덤불조끼 특혜 이런 거 아니지? 야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알죠? 어? 이거는 아니겠지?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? 어? 구원 이런 건 솔직히 좀 그래. 어? 이건 아니겠지. 이런 거 말아요. 이런 건 아니에요. 조금이라도 어울리는 거. 이게 가렌이었으면 줄 수도 있어요. 가렌이면 줄 수도 있어. 그건 좀이지. 아무튼 그런 거예요. 요런 내용들도 제가 커뮤니티에 진짜 정리 한번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.